계속해서 영재부 다음 참가자는 트롯 미소천사 이수연. 아, 우리 막내 라인. 귀여워. 근데 완전 막내네. 아, 귀여워. 눈 좀 봐요. 이수연 양은 이모 삼촌들의 방대 미소를 유발하는 반전 끼쟁이로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표정 봐, 표정 봐. 나상도 이후로 저런 눈웃음 봤니? 와, 눈 너무 귀엽다. 눈에 반달이 떠 있어. 정식으로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아, 진짜 뭐야? 어머나. 야. 아우 시원해. 와우. 배가 넓은 바다를 나아가듯이 트로트로 넓은 세계를 나아가고 싶은 트롯 여정 이수연입니다. 아, 진짜 늘 뻔했어.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 진짜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튀어있지? 어, 목소리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예,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아, 이 노래, 이 노래도 어려운 노래야. 그러게, 어려운 노래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항민호 오빠의 울 아버지입니다. 아, 아버지께서는 제가 7살 여름쯤 때 돌아가셨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아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네.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네. 어머, 세상에. 네. 제 곁에는 안 계시지만 제 가슴 속에는 계신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하신 아버지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뒤에 아침 치시고
이수연 양의 무대였습니다. 올 하트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연 양 2라운드 갑니다. 울어 어떡해. 야. 아이고. 어떡해. 지금 9살 어린 친구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울고 있습니다. 어떡해. 네. 아이고.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예. 우리 저 수연 양은 예 어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이고. 아빠가 돌아가서 가서. 알았습니다. 이제 아빠 생각하면 아 아홉 살 때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야 합니다. 아 그래 아 미안해요. 예.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야 합니다. 아 너무 너무 감동적인 그런 노래였고요. 예. 저희 아버지가 가장 생각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오라트를 받아서 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9살 어린이의 노래 참 절규와 통곡이네요. 정말 그 폭포수가 쏟아내는 그 가창력은 감히 어른들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가창력은 나이가 먹어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가창력이에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예, 그래서 수연이는 앞으로 매 라운드마다 어떤 색다른 모습으로 하나하나 껍질을 벗을까 정말 궁금해져요. 감사합니다. 김현호 마스터, 예, 칭찬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 예,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3학년 학생인데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기 태어난 사람 같아요. 네, 그냥 노래하는 중간에 울 아버지 하면서 한번 튕길 때 몸으로 한번 튕기더라고요. 힘을 주면서 아버지만 긁으셨어요. 그거는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를 자기가 낼 줄 아는 사람이 몸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와 깜짝 놀랐고요. 아빠가 천국에서 웃으면서 바라보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큰 능력을 물려주고 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올 하트 축하하고 2라운드에서도 더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수연 양 올 하트로 2라운드 진출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립니다. 불빨간 충청 아가씨 송자영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대전의 명물이 되고 싶어서 왔자영. 아주 왔자영 왔자영. 초록사랑의 얼굴 붉히는 송자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귀여우시다. 잘 왔어요. 자영 씨. 오늘 무대를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 죄송합니다. 왜 울지 마요. 울 것 같은 거 아닌가?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이거 경연 전에 참아야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 경연 끝나고 얘기를 나눌까요? 네, 예,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면은 노래 부르기 좀 어려우시니까. 울지 마요.
조금 시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파이팅! 심호흡 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노래도 또 이렇게 슬픈 걸 갖고 왔어 또. 아이고 송인이구나. 모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13개의 하트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멋있다. 송자영 씨는 이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극적으로 마지막에 하트를 주신 우리 원곡자인 장유정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눌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의 이제 그 급함이 좀 있어서 아 이걸 눌러.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손짓을 했던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보며 그려보다가 우리가 사연을 들으려고 하다가 못 듣고 노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사연을 듣지 않았는데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전달이 돼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송자영이라는 사람은 이 노래로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있구나, 그게 마음에 전달이 된 것 같아서 하트로 내가 네 마음을 알아들었어 라는 화답을 하고 싶은 의미로 하트를 눌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무대를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미스트롯에 나온 이유도 저희 할머니에게 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와. 이제 할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저와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를 알게 돼서
네, 꼭 할머니께 좋은 모습,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절절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터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아하시겠다. 선물이지 이건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눈물 흘리세요 오늘? 예, 그래서 노래도. 아이고 선생님 큰일났네 선배님. 김현자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우리 송재영 씨는 노래를 정말 잘하네요. 맞아요, 진짜 잘해요. 감사합니다. 워낙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탄. 편하게 나오고 송인이란 노래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만 부르는데 미스터트롯2에서도 우리 진욱 씨가 이 노래 불러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오늘은 우리 미스터트롯3에서는 우리 송자영 씨가 송인을 불러서 아마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 않나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자영 씨는 올 하트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유선 씨가 지목한 다음 참가자는 팔색조 뷰티 여신 김민선.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이야. 뷰티 하시는 분구나. 김민선 씨는 배우와 모델로도 활동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너무 예뻐요. 와. 여신. KBT 본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렇지 오늘 봐야지 KBT. 먼저 김민선 씨의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김민선 씨 자리해 주시고. 예, 모델도 하시고 배우 활동도 하시고 이번엔 이제 트로트까지 도전합니다. 굉장히 욕심쟁이네. 욕심쟁이네. 새로운 도전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아, 기대된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집중한다. 장난 아니다. 아 그래서 드레스를 입었구나. 잘 어울린다 근데. 나 오늘 시집 갑니다. 봄바람 같은 드레스 입고 꽃들로 펼쳐진 길 사뿐히 걸어 합니다. 와. 아 저기 웃으시는 우리 아버지 눈물도 모르신 분이 이렇게 좋은 날인데 울기는 매우시나요 울지 마세요 잘 살 거예요 당신의 딸이니까요 나 오늘 시집 가는데 눈물 퍼먹이 가는데 눈물 퍼먹이 됐어요 눈물 퍼먹이 됐어요 김민선 씨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자, 하트의 개수 확인합니다. 하트는 모두 12개입니다. 아, 오라트에 하나 모자랍니다. 야, 한 개가 부족해서. 네. 알고 보니 온 상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저희가 만든 곡인데요. 이 노래 부르실 때 사실은 제가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되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셔서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고, 특히나 되게 세련된 보이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라드 말고도 다른 장르도 되게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트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라 마스터. 제가 작년 딱 오늘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아빠 손잡고 들어가는데 아빠도 너무 울고, 근데 이 가사 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파는 게 이 프로그램이 참 저한테 오늘 많은 감동을 주네요. 잘 들었습니다. 어머, 예.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 가사가 절절히 와닿는 시집갑니다라는 노래로 지금 예, 황보라 마스터를 또 울렸습니다. 예. 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딱 시작했을 때 불안한 감정이 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잡고 가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음색도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을 갖고 있어요. 울지 마세요. 잘 살 거예요. 당신의 딸이니까요. 앞으로 다음 무대를 할 때에는 뭔가 한 번쯤은 팍 터지는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원래 갖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자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직 한 명만 살아남는 진검승부 1대1 데스매치. 이번에 대결을 펼칠 두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누구야 누구? 너. 대한민국의 딸을 꿈꾸는 정읍의 딸 방석희. 소희야 소희. 야, 기대된다 기대돼. 와, 너무 이뻐. 선공자 방석희 양은 3살의 기저귀를 차고 처음 나간 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본투비 트로터인데요. 영재야 영재. 영재, 천재, 수재. 나이를 뛰어넘은 짙은 감성과 호소력으로 마스터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눈도장을 콕 찍었습니다. 어머. 기대되네. 어이구야. 방석희 양에게 지목을 당한 누구야? 후공자. 누구야? 여수 프롭 영재 한수정. 어머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지금. 진짜 귀엽다. 아이 너무 귀여워. 아이고 이거. 너무 귀엽다. 대구쟁이 같이 생겼네. 후공자 한수정 양은 네, 까불까불할 때는 천상 8살이지만 무대에만 서면 180도 돌변합니다. 진짜 귀엽다. 얘는 또 컸어, 그새.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아, 한복. 한복을 너무 귀여운 걸 입고 왔어. 아, 2라운드 팀 미션을 함께한 영재부입니다. 이제 딱 영재부에서 둘 남은 거거든요. 오메, 우째스타. 신단가요, 안무 신단가요.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 그러더니 갑자기 예, 라이벌이 지금 된 상황이에요. 뭐야 무슨 일이야? 서희가 지목한 거야. 아이고. 영재부가 두 명밖에 안 남아서 최후의 1인을 가려보고 싶었어요. 어떡해. 안 돼요. 서희 언니가 저보다 고음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수정이는 누가 봐도 에이스잖아요. 그런 수정이와 대결해서 제 실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 때문에. 하 암매시. 아 그만 안 해. 너도 해. 아니 언니 때문에 못 하겠잖아. 저기 밖에 연습하는 곳 있어. 맞아. 왜 이렇게 싸워? 아무래도 그럼이 자, 피할 수 없는 집안 싸움. 어머, 웬일이야. 근데 서희가 지난번에 패자부활로 올라가지고 일을 갈았을 거야. 아우, 벌써 어려운데. 아, 예, 쉽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귀여워. 파이팅! 잘하자! 자, 먼저 방서희 양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방서희 양이 준비한 노래는 안성훈의 엄마 꽃입니다. 이 노래를 남자 버전만 들어서 너무 궁금해. 맞아 맞아. 이 노래 진짜 슬픈데. 나도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방서희 양의 무대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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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어,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오래된 사진 속에 아. 어여쁜 당신의 얼굴. 오.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후회 한 점 없으시라는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너무 잘한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말하는 것 같죠.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티낼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미안해요 우리
왔고. 아, 너무 잘한다. 어떻게. 자, 방설량은 이제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빈예서양에게 지목당한 후공자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파워보컬 진아유씨입니다. 아, 진아유 킥방맨. 아유, 진아유씨구나. 네, 걸그룹 배드키즈 출신의 후공자 진아유씨는 애견 유치원 원장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비스트롯에 매진하느라고 동업자에게 퇴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같이 일하기 너무 어렵다. 이 대결은 11살 빈예서 양이 본인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더 많은 진아유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진짜? 나 진짜 예서가 언니 뽑을 때 입 찢어질 뻔했는데 놀래가지고. 나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다 하는 분 너 나와. 또래들보다는 센 어른들이랑 만나서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어, 진짜 언니들 좀 지금 언니들 좀 보고 있다. 한 명만 봐. 언니들 좀 지금 언니들 좀 보고 있다. 야, 눈빛이 너무. 언니들 좀 보고 있어. 큰 소리로. 반말. 나 진짜 언니다 언니 언니요. 이모 아니지 이모 아니지. 진아유 언니 너 나와. 진아유 언니 너 나와. 원한 가셨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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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유 씨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예서랑 잘 아세요? 뭐 뺏어 예? 먹은 적 있어요? 아니 예서랑? 사실 인사밖에 안 해봤어요. 말 한마디 안 적어봤습니다. 아, 예서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정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1라운드 무대를 보고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린 친구지만 정말 잘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마음속에 정말 하고 있었거든요. 충격적이었던 무대를 했던 친구가 뽑았다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당황스러움과 무서움. 후공자 진아유 씨가 준비한 노래는 여정인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입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노래를 우연히 저도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또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그래서 이 제가 가족 얘기만 하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할머니께서 작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지마비 환정을 받으셔가지고 하루 종일 TV 앞에만 계셔요. 할머니가 항상 저를 TV에 나오는 걸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TV에 나오는 모습을 사실 많이 못 보여드렸죠. 그래서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꼭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드리고 싶고. 자, 들어볼게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 더위 빡세겠어.
느낌 계속 나와서. 내일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 그냥 동선 있으면 그 정도로만 하세요. 네. 진나유 씨의 노래입니다. 음악 주세요. 뮤지컬 같다. 사랑이여 제발 오.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와, 잘한다. 하늘이여 제발 오, 톤이 너무 좋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전투됐다.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와.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유씨의 무대였습니다. 오, 어떡해. 야. 너무 잘했어. 1인 드라마 같았습니다. 1인 드라마 같았습니다. 우리 신예세 양도. 공자 진아 유씨의 무대였습니다. 공자 아,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으면. 무대였습니다. 데스매치 다음 대결을 펼칠 두 사람, 상대를 지목한 성공자 누굽니까? 진해원. 드디어 왔다. 큰 거 같다. 큰 거. 드디어 왔어요.
애기야, 17살이야, 17살. 어머, 저 댕기 너무 이쁘다. 아, 곱다, 고와. 성공자 진혜연 양은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 출신의 국악 천재입니다. 천재, 천재. 1, 2라운드 다 오라고. 진짜 잘해. 목소리 진짜 좋더라. 오. 진짜 소름끼쳐요, 구음 들어보면. 진혜연 양은 국악과 트롯을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가수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두 번 연속 오라트 꽃길을 걷고 있는 소녀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진혜연 양이 선택한 후공자 상대 누굽니까? 와, 상대는 나로호. 1라운드에서 선을 차지한 트롯 새싹 나로호 6단 고음 퀸 복지은 씨입니다. 아, 복지은 나로호. 아우, 여신이다, 여신이야. 후공자 복지은 씨는 성악 트롯의 새 지평을 연 고음 여왕이자 1라운드 선으로 뽑히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트롯을... 아, 지금 이 대결은 판소리 챔피언과 트페라 퀸의 대결입니다. 아~ 너무 센 애들이 붙었던데. 아예 다른 애들끼리. 진짜 싸움이다, 진짜 싸움이야. 어떻게? 혜연이가 누구 뽑았지? 복지. 국악 대 성악이면 국악이 이기죠. 한을 표현하는 능력은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김치가 익을수록 맛있잖아요. 그 친구보다는 그래도 제가 음악을 오래 했으니 좀 감성적으로 좀 음악적인 깊이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연륜은 내가 이긴다라고 했다는데. 노래하는데 연륜이 그렇게 중요한지. 진혜연 양 리허설 있겠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우라가 울지 마라. 제가 3살 때 소아암을 알았었는데 치료를 위해서 매일같이 옆에서 잘 챙겨주시 엄마 덕분에 금방 완치를 할 수 있었는데 저만큼 엄마도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엄마에 대한 노래니까 이번 무대를 통해서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파이팅! 기대됐으면 음악 주세요! 울지 마라.
속은 약속 우라가 베는 봄배 선공자 진혜연 양의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후공자 복지은 씨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화이팅! 너무 이뻐. 오 기대된다. 야 기대된다. 와 지은 언니 와. 복지은 씨의 무대 앞으로. 지은 언니도 엄청 세신데. 복지은 화이팅! 복지은 화이팅! 복지은 화이팅! 언니 화이팅! 화이팅! 1라운드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던. 후공자 복지은 씨가 준비한 노래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입니다. 아, 나 이 노래는 너무 너무 힘든 노래인데.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제가 계속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길지는 않지만 뭔가 되게 감사함이 크거든요. 어릴 적 저희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제가 음악의 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빠가 집안을 일으키려고 일용직도 해보시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헌신하시면서 제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아빠가 지금까지도 말씀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내 꿈이자 내 미래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또 아빠께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둘 다 너무 슬픈 노래들을 선곡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부를까 음악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 피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붐이 왜 그래? 나 붐씨가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본다.
우리 분마스터가 너무 울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진짜 아, 늘 저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분인데 저도 이제 굉장히 저 아 뭐 많이 예 많이 참고 있는데 사실 은혁 씨 우는 거 보고 또 은혁 씨 지금도 울어요. 예. 아 박수 한번 일단 주시죠 은혁 씨. 네. 저도 그렇고 은혁이도 그렇고 아버님을 일찍 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들으니까 아, 하늘에서 저희 아버지도 은혁이 아버지도 함께 이 방송을 보고 있겠구나, 서로 행복하게 이 노래를 듣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보고 싶은 눈물이 나서 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 분마스터하고 은혁마스터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